합니다. 자, 첫 번째 세트는 박성균 선수가 이재동 선수를 속였고 두 번째 세트는 이재동 선수가 박성균 선수를 속였습니다. 예. 네, 남들과 다르게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게 네. 박성균 선수가 손가락 네 개를 펴보이고 있는 순간입니다. 예, 랩의 일부분인 것 같죠. 네, 이재동 선수의 4강전 결승전을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 앞에 두 선수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 김구현 선수가 날개를 달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순간에 오늘의 세 번째 경기는 준비가 모두 됐습니다. 경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굳건하게 살아남아 두 개 통과하고 있는 바로 박성현 선수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챔피언 출신의 이드동 선수가 3세트에서 이제 똑같이 허연상태를 이루고 있는 저번에 기울기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과연 이 블루스탑에서 운전자 그리고 결승전을 바로 눈앞에 목전에 둔 선수는 누가 될 것인지 3세트 경기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박성균 선수의 모습입니다. 한시를 가져가고 있는 박성균 선수. 자, 그리고 7시에는 이재동 선수가 있습니다. 과연 박성균 선수와 이재동 선수는 이번 세 번째 세트에 빌드를 어떻게 짜왔을까? 네. 그게 궁금하네요, 지금. 예. 예. 정석적으로 해가지고는 이 이재동 선수에게 이긴 선수가 별로 없어요. 예. 1, 2경기 모두 박성균 선수가 전략을 들고 나왔고 한 번은 성공, 한 번은 실패. 사실 두 번째 경기도 절반은 성공했는데 약간 빈틈을 보인 사이 이재동 선수가 수습을 잘했고 재빠르게 치고 들어온 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아, 맞습니다. 이번 경기는 또 어떻게 흘러갈까? 예. 예. 과연 박성균이 이재동이 정말 강한 전장인 블루스톰에서 무엇을 준비해왔나 이게 궁금합니다. 예, 일단 SB가 나가고 있는 센터 지역 쪽을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재동 선수가 블루스톰에서 9승 3패인데 테란전 4전 전승이에요. 예. 반면 예. 예, 블루스톰에서 박성균 선수는 저전 2승 1패고요. 자, 좀 위로 좀 꺾고 예, 있지요. 예. 지나갔어요. 서클레 디포 짓고 일단은 예. 나가서 SB가 한번 꺾었습니다. 예, 원서플 지어지기도 전에 그냥 일찌감치 지금 나온 거라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왜 멈췄을까요? 예. 자, 앞마당 엔진을 아마도 못 먹게 만들기 위한 예전에 임유현 선수가 한번 보여줬었던 그런 전략이죠. 예, 프로리그 개인전이었습니다. 예. 이게 뭐야? 엔지니어링 베이네. 아. 예, 이런 플레이를 하는 이유 역시 블루스톰에서 뮤탈리스크가 이렇게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는 이유는 앞마당에 가스가 있고 그리고 또 상대 앞마당을 공략하기 쉬운 그런 지형이 있기 때문인데 지금 그것을 최대한 늦추고 있는 거죠. 앞마당을 못 가져가게 두번 살아냈습니다. 두 번째 처리를 먼저 펴고 싶었는데 이재동 선수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바로 스포닝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A포 쪽에 다락스를 짓고 있는 박성균 선수. 우리상 제가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모두 다 확실하게 테마가 있어요. 박성균 선수. 이재동에 대한 맞춤 대응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런 맞춤 대응을 한 번의 공격을 통해서 깨기 위한 그런 경기 운영을 하는 것이 또 이재동 선수고요. 정말 서로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드론 진짜. 드론이 진짜 SCB 잘 쫓아다니더니 결국엔 잡아냅니다. 네. 네. 자, 하지만 여전히 원의 처리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재동 선수. 두 번째 SB가 좁은 길목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오버로드입니다. 자, 아직 깨스 안 가고 있는 박성균 선수. 드론의 공격에 조금씩 체력이 깎이고 있는 엔지니어링 베이입니다. 원베럭 더블 커맨드를 할 생각으로 보이네요. 박성균 선수 SCB 배치가 저 위쪽 지역. 커맨 센터를 지을 것 같은 위치에 가 있거든요. 그리고 패스 아직까지 안 올라갔고. 예. 자, SB는 슬쩍 모습을 감췄고, 예, 당장 너머에서 커맨 센터를 짓고 있는 박성균 선수입니다.
거래요. 경찰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예, 올 내려옵니다. 해 네. 처리 펴고 있는 거 봤고. 이런 게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는 좀 찝찝하거든요. 가뜩이나 좋은 출발이 아니었는데. 예. 레어를 또 일찍 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앞마당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가스 캐면서 레어를 일찍 타고 있다라는 것을 SCV가 발견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테크가 빠르니까 어떤 타입의 공격이 올지 예, 이재동 선수의 공격을 박성민 선수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빠른 테크는 예. 즉 자원적인 손실. 일단은 그렇게 가고 있는 이재동 선수. 여기저기 구석구석 살펴보고 있는 내성이 생긴 이재동 선수입니다. 예, 뭐 전진 건물이 바깥쪽에 또 지어져 있으면 어쩌나. 그리고 이제 팩토리 하나가 아까처럼 이 바깥쪽에 지어져 있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열심히 탐색을 하고 있는데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모든 것에 네. 스파이어까지. 스파이어까지 보여줬습니다. 네. 보고 잡혔습니다. 스파이어가 올라가고 있는데 앞마당에 가스가 아직까지. 해처리도 아직까지 펴지지 못한 상황, 조금씩 펴주고 이제 자원 수급이 되겠지만 예. 분명히 정상적인 진행보다는 이재동 선수가 좀 병력 보유나 이런 것들이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순조롭지 않았어요. 스피드업. 자, 그래서 그것을 조금 돌려받기 위해서 자. 그런 손해를 돌려받기 위해서 지금 앞마당을 늦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오버로 때려야 이야, 이재동 이재동이 아니거든요. 이게 끝이 아니고 또 나왔거든요. 살을 내주고 뼈를 치네요, 그냥. 자, 저밖에 걸려. 예. 어린형, 쇠가 어린형. 예, 이거 베라스 장악입니다. 이거는 예. 베라스 장악 당한 거예요. 쑥 들어가지고. 야, 이재동 진짜. 파이어맨. 오버로드 그 원래 그 타이밍에 자신의 레어를 닫고 스파이어를 짓고 뮤탄트를 뽑을 생각이라면은 오버로드 관리 그 타이밍에 잡히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버로드를 슬쩍 들이밀면서. 미끼로. 그 상대방의 머리를 그 미끼를 쾅 무니까 정글링이 들어가서 잡아버립니다. 커맨드도 워낙 착각한 불 깨졌죠. 병에 쌓인 거 없죠. 쉽지 않습니다. 박성민 선수. 예,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뮤탈리스크가 뜬다는 거. 예, 그렇죠. 예, 그게 문제거든요. 예, 찍혔다라는 거. 예, 오버로드 이번에 또 이제 또 새로 나왔죠. 이 베럭스를 늘려야 될 타이밍인데 지금 박성균 선수 앞마당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뒤에 베럭스 예, 지금 베럭스 두 개가 풀로 돌아가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주 많이 풀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 대공이 이제 공습 경고가 내릴 거거든요. 파이어맨이 나온다. 파이어맨이 한 대로 못 쏴요. 그렇죠. 아, 뮤탈 나왔어요. 왔어요. 뮤탈리스크. 아, 어떡하죠? 야, 이재동 진짜 날카롭게 찌르고 들어가. 예, 승기 확실하게 잡고 이제 마무리 짓겠네요.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정상적인 진행이어도 뮤탈리스크 막기 정말 힘든데. 못 막죠? 예. 머리 둘입니다. 커터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6분 18초, 19초, 20초, 뮤탈 지지! 경기 시간 짧고 굵게 흘러갑니다. 이재동 선수 3세트를 가져가면서 3-2-1. 상대방의 예측을 벗어나기 위한 이런 움직임들을 박성민 선수가 1세트, 2세트, 3세트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세트를 제외한 두 번째, 세 번째 세트는 한 방으로 다 끝냅니다. 이재동 선수. 네. 상대방의 끝나간 움직임에 틈을 놓치질 않고 있어요. 5분, 9분, 6분입니다. 예. 레스시미가 조금 빨리 잡혔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 딱 이재동 선수가 저런 전술